1번. 다음 수요일 AN에 대하여 그냥 급수고 안 하네요. 얘부터 정리하면 되죠. 자, 이거 정리하면 해봅시다. 이거 부문수죠. 뒤에서 앞에 거 빼봤자 1이니까 무시합시다. 그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얘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또 무시하고 그럼 뭐 돼요?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죠. 이거 없어지네요. 그럼 얘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고 문제의 얘 자리에 얘를 대입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냥 하나씩 집어넣읍시다. 1부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 없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 나올 때까지 잡아야 된다. 맞지? 3 집어넣으면요?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일단 없어지는 게 생겼어요. 자, 규칙으로 본다면 첫 번째 덩어리 뒤에 있게 날아가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번째 얘가 날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맞죠? 그 다음번째도 날아가겠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3분의 1하고 3분의 1 날아갔으니까 같이 없어지는 놈이 생기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두 개가 남았으면 뒤에도 몇 개가 남아? 두 개가 남는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뒤에 거 계산합시다. 자, n-3번째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1분의 1 빼기 n+1분의 1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n+2분의 1 마찬가지로 앞에 두 개가 나오면 뒤쪽에는 뒤에 두 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맞죠? 규칙대로 따라가면 이미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돼요?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인데 우리 여기에다 뭐 씌워주기만 하면 돼? 이게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리미트만 씌워주면 되죠. 내가 지금 쓴 거는 시그마만 쓴 거거든요. 여기를 또 리미트 씌워주면 돼요. 그럼 어차피 이거 둘 다 빵빵 될 거고 1 플러스 2분의 1 값은 얼마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두 상수 AB에 대하여 또 급수의 형태가 나왔어요. 근데 상수 AB라 했기 때문에 B의 값이 어떻게든 언급이 됐다는 거죠. 맞죠? B의 값이 나왔다는 말은 급수가 수렴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극한이 꼴 0이 돼야 돼요. 급수가 수렴한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극한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분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 빼기 a 이꼴 0 돼야 돼요. 근데 극한 이꼴 어차피 이걸 리미트 여기까지만 봐줘도 되죠. 어차피 얘는 n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극한은 따로따로 되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 1 나와요. 그러니까 1 빼기 a가 0이기 때문에 a 이꼴 1이라는 게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지금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a가 1인 건 알아냈고 그럼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분모 정리할게요. 분모는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이고요 분자는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에다가 1을 뺐기 때문에 분모하고 똑같은 거 그대로 빼주면 되죠. 맞죠?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해주면 됩니다. 다 뺐으니까 얘 계산하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얘 날아가고 이거 인수분해도 바로 되네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다 했죠. 이제 뭐 쓰면 돼요? 분모수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1부터 무한대까지 정리하면 얘는 그냥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1부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어차피 집어넣어봤자 마지막 거 따라가봤자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지만 이게 리미트까지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갑니다. 맞죠? 맞지? 이게 쭉쭉쭉쭉 없어지고 마지막에 하나 남지만 얘는 어디로 갈 거니까 극한 쓰면 0으로 갈 거니까 답은 얼마 돼요? 2분의 1만 되겠죠. 맞지? 그래서 B값이 2분의 1인 건 나왔고 A값이 아까 1이라고 했죠? B 더하기 A니까 1 더하기 2분의 1에서 답은 2분의 3이 됩니다. 3번. 두 수열 E 있고요. AN에 대한 급수값은 2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뭐 오른쪽이 또 지저분하게 하나 나왔죠. 얘가 얼마로 나왔다? N 플러스 1로 나왔다 이거죠. 맞죠? 자, 근데 얘가요.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리미트를 정리해서 풀기는 힘듭니다. 우리 앞에서 풀었던 예제 문제에서 1부터 무한대까지 나왔고 얘도 1부터 무한대로까지 바꿔주면 되니까 리미트를 붙여주면 되긴 되는데 그럼 리미트 붙여주면 이게 1 되겠죠?
아까 풀었던 문제와 비슷하죠. 근데 얘를 정리를 못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얘를 좀 뜯어줘야 됩니다. 왜냐? 얘는 지금 K가 변수거든요. K가 변수이기 때문에 좀 뜯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풀었던 예제 문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거의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약간 다르죠.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어차피 시그마는요, 더하기를 뜯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잖아요. 맞죠? 좌변 정리하는 겁니다. 자, 얘는요, 어차피 똑같이 1부터 n까지 bk 더하기. 얘는 n 세제곱분의 1 나오고요. n은 지금 변수가 아닙니다. k가 변수지. 그래서 n 세제곱분의 잠깐 빼놓고, 얘만 정리하면 얼마 돼?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1이 나오죠. 맞지? 그래서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계산했는 건데, 얘 계산했더니 뭐가 됐다? n 플러스 1분의 n이 됐다, 이거야. 맞아요? 정리됩니까? 자, 이렇게 놔두고 보면 아까하고 똑같아져요. 아까는 어떻게 됐어? 아까 예제 문제는 그냥 an-bn에 대한 그냥 바로 리미트 씌우면 됐잖아. 얘는 변수 때문에 바로 리미트를 못 씌웠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주고 리미트 씌우면 되는데 얘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맞죠? 이제 양변을 리미트 씌웁니다. 리미트 씌우면 양변 리미트 씌웠어요. 그럼 얘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될 거고요. 얘는 리미트 씌우면 6n 세제곱이고 2n 세제곱이니까 극한 쓰면 3분의 1 나옵니다. 6분의 2니까요. 얘는요, 1 돼요. 아, 따라서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퀄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돼버리죠. 됐어요? 끝났네요. 두 개 다 하래요. 답 4 나오겠죠? 2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2니까 2 더하기 2에서 4 나옵니다. 아까 예제했던 내용을 이해한다면 얘는 식을 하나만 더 계산하라는 것 빼고는 다른 건 없었어요. 4번 등비수열이 있어요. an 그리고 리미트 어쩌고 저쩌고 풀어낸 값이 2로 나왔대요. 계산하래. 일단 이 등비수열 an을요 그냥 내가 편하게 뭐 a 곱하기 rn-1제곱 걸로 만들어냅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곱하기 rn-1제곱이겠죠? 자, 요거 정리하래. 그럼 일단 딱 봐도 이쁘게 쪼개놓는 거는요, 뭐 n-1제곱 정도는 이쁘게 안 쪼개놔도 되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계속 쪼갰으니까 해보고 합시다. 4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그리고 요거는 r의 -1제곱이니까 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건데 그냥 이쁘게 쪼개놓으면 맞나요? 지금 뭘로 나눠야 돼? 4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분모꼴로 봐야 되니까. 맞지? 분모꼴로 봐야 되니까 4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고, 얘 정리하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4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r분의 a 곱하기 4분의 r의 n제곱. 이렇게 돼요. 맞나요? 자, 근데 이 값이 2가 나왔대. 그럼 이제 범위를 잡아볼까요? 자, 일단 R이요. 만약에 요거만 보면 되죠, 우리. 맞죠? R이 만약에 4보다 크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R이 4보다 크다면요. 자, N은 무한대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4분의 1입니다. 얘는 상수죠. 이미 고정 끝났어요. 얘는요, R이 4보다 크니까 얘는 1점 얼마 되고 1점 얼마를 미친 듯이 곱해보면 발산돼 버리죠. 얘는 발산해요, 발산. 수렴 안 합니다. 그러면 R이 얼마면? 4라면 이라고 할 수 있잖아. R이 4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4야. 그러면 일단 얘 0이죠. 얘 4분의 1이고 얘 1이죠. 그러면 4분의 A 4분의 1 되나요? 다시 R이 4라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1이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R이 4니까 여기 4분의 A 4분의 1이잖아. 맞지? 본문서 쓰면 4분의 1분의 4분의 A니까 얼마 돼야 돼요? A가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R이 뭐라면 4보다 작다면 됐어요? 어차피 한 번호가요 뭐 등비수니까 R이 마이너스 4하고 4로 갈까요?
그냥 R이 4보다 작다면으로 갑시다. R이 4보다 작다면 뭐 지금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태 자체가요, 얘가 4보다 작은 놈이니까 얘가 0으로 갑니다. 맞죠? 4분의 3 뭐 이런 거 예상하면 이게 0으로 가죠. 이거 0으로 가죠. 4분의 1분의 0이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가요? 0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요. 됐나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4하고 4로 가야 되겠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맞지? 지금 뭐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얘가 지금 2로 나온다 했기 때문에 얘가 2라는 거죠. 이 값이 2는 아니고 이 값이 2는 아니잖아요. 문제에서 2로 나왔으니까 A가 2라는 걸로 확인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때 R이 4라는 것도 확인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1번항 AN은 어떻게 돼야 돼요? 초항은 2고요. 공비가 4예요. 지금 이런 놈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뭐 했어? 분모에 집어넣고 급수 썼잖아.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죠. 역수로 적어놨으니까. 됐나요? 등비급수 씁시다. 얼만데요? 1-R 분의 초항 2분의 1. 맞죠? 그럼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6분의 4, 3분의 2. 답은 2번입니다.